사주 팔자가 남달라가지고 인생에 풍파가 엄청 많았대요. 지금 35살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안 하는 고생까지 다 하고 살아가지고 무슨 한 70, 80 나이 먹은 사람처럼 인생 쓴맛, 단맛 다 맛봐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있다. 이렇게 나와. 근데 그런 고생들이 본인의 사주 팔자에 들어있는 우리 같은 가물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서 신의 풍파를 많이 겪고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일단은 미안해요. 예. 네. 올해는 뭔가 일적으로 움직이는 운이 있으세요. 예. 네. 뭔가 일적으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이동수가 보이니까 하는 얘기야. 그래서 바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예. 네. 진짜 정신력 하나와 내가 해야겠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 노력을 하면 좀 어느 정도의 고생은 좀 끝난 듯 보여. 그래서 또 고비는 아직 남아 있겠지만 사실 죽을 고비도 넘겼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까딱 했다가는 원래 저승에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여기 들어앉아 있대. 이것도 나는 진짜 신기할 따름이요. 어찌됐든 간에 많은 고비를 넘겨서 와서 앞으로 노력을 하면 또 다시 내가 재기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아무리 이 남자분이 계신다 하시더라도 내가 100% 마음을 기대고 내가 100% 의지를 못해. 그리고 또전 남편하고의 관계가 아예 깨끗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골머리를 썩어야 된다라고 하거든. 끊어내고 싶으세요? 전, 네, 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거 맞지? 그거는 내가 좀 이따 방법을 알려줄게. 예. 네. 아이들이 있어서 쉽게 끊어내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도 자꾸 들러붙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움도 되지도 않는 놈이 자꾸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진짜 답답하고 미쳐서 여기에 찾아왔다. 그리고 이분도 돈 자랑할 거 없어, 사실. 예? 예. 뭐 남한테 해코지할 사람은 아니지만 직업 자랑할 거 없고 돈 자랑할 거 없다고 하지만 올해 관제수 조심하라고 하시고 하다못해 운전을 하고 가서 딱지를 끊는 것도 범칙금을 끊는 것도 또 하나 길을 가다가 시비가 걸린다라고 하면 경찰서까지 가야 되고 이래서 매사에 그런 거좀 조심하시라고 하고 돈거래 같은 뭐 빌려줄 돈이 있어야 빌려주기는 하겠지만요. 관제수가 좀 많이 비춰서 이분은 올해 그거 많이 좀 조심하라고 꼭 일러줘. 알았지? 착한 사람이기는 한데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겨. 아시겠어? 애들 둘다 건강운은 굉장히 좋아요, 다행히. 학교 생활도 괜찮다고 나오고, 애들 둘다 크는 데는 뭐 별다른 거 없어. 본인만 내 과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새 출발을 할수 있어. 어차피 본인 팔자에 내가 남한테 기대서 먹고 살 팔자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잖아. 35년 인생. 하다못해 근데 내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줘야 될거 아니오. 근데 개새끼 왜 지랄이냐고. 씨. 이혼 해준 것도 나는 신기할 뿐이오. 궁금한 거 이거 맞지?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온거 맞지? 점다 봤어요.